Hola, buenas, 안녕하세요. 아나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항상 뭘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상형 월드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페인어 관련된 이상형 월드컵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스페인의 여행지 이상형 월드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 뭐 여행 갈 곳이 너무 많지만 뭐 다는 못하고 유명하거나 뭐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장소들을 뽑아서 여기는 어떤 느낌인지 또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어느 곳에 제일 가고 싶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로나, 네, 말라가가 나왔는데, 일단 지로나는, 카탈루냐에 있는 곳이죠. 카탈루냐. 그래서 카탈루냐는, 뭐, 바르셀로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지로나, 이쁩니다. 그리고, 드라마 중에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라는 현빈이랑 박신혜님 나오는 그 드라마가 되게 이 지로나에서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이쁜 모습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푸른바다의 전설도 여기서 일부분 촬영을 했었던, 그래서 중세시대 모습이 되게 이쁜 그런 도시이고, 나름 또 도시가 돈이 있어가지고 도시 정비도 잘돼 있어서 사실 놀러 갔을 때 뭔가 막 도시 정돈이 안 되고 좀 그렇잖아요. 무서운 느낌도 조금 나고,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없어요. 지로나는 완전 깨끗하고, 그리고 오냐르강이라는 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강을 갖고 있는 도시만이 그런, 풍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로나, 저는 투어도 이곳을 다녔기 때문에, 거의 한 80번 정도는 가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온 거지 휴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라가인데 말라가는 안간지 진짜 오래됐어요. 여행할 때만 갔던 것 같은데 일단 말라가는 남부에 있는 도시고요. 말라가는 바다를 이렇게 이미지처럼 끼고 있는 남쪽에 그라나다보다는 좀더 위에 있고요.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가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말라가가 유명한 게 파블로 피카소의 고향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피카소 뮤지엄이 또 있는데 말라가는 사실은 되게 신도시 신식 도시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요. 지금 이미지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막 되게 높은 건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잘 정리돼 있는데 약간 오래된 고즈넉한 느낌이 살짝 부족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구장도 크게 있고. 피카소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투어를 봤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말라가가 바닷가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막 말라가에서는 해산물 튀김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음식만 생각을 하면 또 나쁘지 않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로나가 조금 더제 취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로나보다 또 말라가에서 좋은 기억 되게 많은데 말라가 처음 여행 갔을 때 제가 그때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 그림 이미지가 없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막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를 끌고 주방까지 가가지고 메뉴를 다 보여줘가면서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셨던 그런 되게 온정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가 되게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지로나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이다와 바르셀로나인데 두번다 이제 이번엔 둘다 카탈루냐가 붙었는데요. 바르셀로나는 뭐 제가 지금 거의 5, 6년째 살고 있는 장소이고 예이다는 카탈루냐에 있는 카탈루냐가 크게 네 동네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바르셀로나, 두 번째가 방금 보여드린 지로나, 그리고 세 번째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따라고나라는 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이다까 제가 이렇게 네 곳을 두고 카탈루냐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이다도 꽤 규모가 있는 곳인데, 예이다는 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은 있는데 좀 되게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나머지 곳들, 타라고나 지로나,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확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예이다 대학교도 유명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제가 예이다를 갔다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농장이 되게 많아요. 무슨 뭐 과수원이라든지,
뭐 평평한 땅에서 하는 그런 농작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수원, 뭐 농작물 기타 등등.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계절별로 인구수가 엄청 많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살다가 일 때문에 일이 많으니까. 그러고 다시 이제 수확철이 아닐 때는 사람들이 다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 도시 인구수가 좀 격차가 큰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요 예이다에서는 제가 묵었을 때 파라도르라고 하는 그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숙소 호텔이거든요. 거기서 묵었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죠. 바르셀로나. 제가 바르셀로나를 여기서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말 하지 않고 바르셀로나는 긴말 하지 않고 바셀 가겠습니다. 코르도바 대 세비야. 이번엔 남북길이 붙었는데 실제로 이두 곳이 또 서로 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르도바는 조금 더 작은 도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마을이라고 하긴 또 큽니다. 네, 좀 애매한 그런 곳인데 코르도바는 일단 뭐 되게 역사 깊은 건축물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요것도 메스키타라고 하는 건물인데 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아랍 스타일의 건축물이에요. 애초에 원래 이제 모스크로 사용을 했었던 곳인데 이제 나중에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국토 회복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카톨릭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요 내부의 아라비칸 느낌은 없애지 않고 요 메스키타라고 부르는 모스크 안에다가 이제 성당을 지어서 내부에 들어가면 되게 막 뭔가 막 알라딘 막 이런 되게 아라비칸 느낌이 나다가 딱 중요한 공간 중심 쪽에 가면은 웬 성당이 성모 마리아님 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되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땐 되게 보수할 때 갔었는데 여기 안에 빨간색 흰색 막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요 페인트 칠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색에 관련된 보수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재료가 뭔가 냄새가 좀 특유의 냄새가 있었어가지고 내부에 관람을 갔는데 냄새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코르도바가 유명한 게어 코르도바가 유명한 게그 살모레호라고 하는 스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토마토를 재료로 만드는 그런 수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쪽 지역 코르도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모레오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비야는 사실은 이 사진을 찾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비야가 은근 볼게 너무 많고 유명한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사진을 쓸까 하다가 스페인 광장, 네, 플라자 데 스파냐라고 하는 장소에 사진을 썼는데 여기 이쁘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람회 할때 사용을 했던 장소로 알고 있는데 되게 스페인스럽다고 할까요? 되게 타일도 많이 보이고 멋있어요. 뭐 지금은 딱히 뭐 무슨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죠. 스페인 광장. 그래서 이쁘고 세비야는 여기 말고도 뭐 대성당도 유럽에서 되게 탑급으로 규모가 되게 큰 성당으로도 유명하고, 뭐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유명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담배 공장뿐만이 아니라, 뭐, 또뭐 있을까요? 세비야의 페리아 축제도 되게 유명하고요. 4월쯤에 하죠. 봄이 올때 맞춰서. 그러면 그때 막 사람들이 막그 플라멩코 옷 의상 입고 돌아다니는 막 그런 되게 재밌는 축제도 있고, 세비야는 볼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비야도 제가 기억나는데 물가가 되게 싸가지고 제가 이렇게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막 구글에서 얼마일까 이걸 검색하면서 단 적이 없어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가끔씩 엄청 비싼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얼마인가 뭐 구글 지도에서 메뉴판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세비야는 진짜 다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됐어 그냥 가 마음에 들면 가 이랬던 그래서 되게 맛있는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사실 또 가고 싶어요. 뭐 저는 지금 코르도바랑 세비야 중에 당장 어디 갈수 있어 하면 전 세비야. 다음은 세고비아 대 산세바스티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제가 도노스티아라고 쓴게이 도노스티아가 원래 산세바스티안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 산세바스티안이 바스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스크 지역의 도시들이 원래
그 바스크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노스티아라고도 불리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북부 여행을. 그래서 그때 산세바스티안 갔다 왔었고, 세고비아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도 놀러 오시고 막 하셔가지고 단체로 놀러 갔었던, 우리 스페인 팀이 다 같이 여행을 갔었던 장소인데, 세고비아는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너무 이 수도교가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막 웅장해가지고 막 숨이 완전 막힐 정도로. 그리고 제가 저녁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불 켜있는 모습을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불켠걸딱 보고 도시로 들어가니까, 시내로 들어가니까, 이야, 이 맛에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고비아가 그 코치니요 아사도라고 하는 요리를 유명하잖아요. 그 애기 돼지 구운 거. 그래서 그때 저도 먹긴 먹었는데, 이건 좀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되게 기름진 느낌이 저는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맛있게 다 먹긴 했고요. 세고비아는 그 백설공주성, 그리고 저 수도교, 그 다음에 그 코치니요 아사도라고 하는 요리를 유명한 그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었어가지고 그 백설공주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이 보이는 뷰포인트까지 가서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그리고 산세바스티안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전 여기가 스페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프랑스인 줄 알았어요. 건물 양식들이 거의 다 프랑스 양식이었고, 그 프랑스 파리에 그 엄청 큰 빌라라고 부르나요? 그 맨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되게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건물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이미지에도 보시는 것처럼 건물 크기가 꽤 커요. 계단 건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옷도 너무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스페인 사람들이 막옷 입는 걸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진짜 패션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한 도시에서 제가 쭉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장, 셔츠, 블라우스 이걸 입고 다니는 걸못 봤어요. 그 저는 산세바스티안을 갔다가 조금 뭐랄까 딴 세상 온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산세바스티안도 좋았고 세고비아도 좋았는데, 만약에 여행을 다시 간다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보고 살아서 그런가요? 바르셀로나에서 두곳 중에서는 세고비아, 조금 더 중세 느낌 나는 이런 건물이 더 마음에 들고, 산세바스티안은 조금 너무 세련됐다, 너무 신식 건물이 많았다, 그래서 세고비아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네르하와 마드리드가 붙었는데, 진짜 극과 극이네요. 마드리드는 이제 스페인에서 제일 큰 수도고, 네르하는 남쪽에 있는 되게 조그만한,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이라고 하긴 좀큰것 같고 도시는 아니고. 근데 이 네르하의 이제 유명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발콘 데 오로페아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발콘이라고 부르는 이 뷰를 보는 발코니가 있거든요. 저희가 되게 남쪽에 있어요. 되게 남쪽에 거의 최남단 수준으로 내려가는 곳이라서 되게 뷰 이렇게 막 자연 경관. 그리고 1년 내내 뭐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요. 여기가 네르하 지역이 유명한 게 하얀 건물도 이렇게 있는 거 유명하고, 그리고 또 여기 스페인 사람들보다 이제 돈 많은 다른 유럽인들이 은퇴하고 사는 곳이라는, 그래서 뭐 영국인, 프랑스인, 뭐 독일인 기타 등등. 그래서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도 따로 있어서 그런 약간 휴양지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곳입니다, 네르하. 그리고 마드리드는 제가 또 작년 겨울 가을 사이에 갔다 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마드리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마드리드 이렇게 크다고? 라는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마드리드도 제가 안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여행할 때 가고 처음 갔었을걸요. 아마 한 4년 만에 갔던 것 같은데, 마드리드의 규모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드리드의 크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바르셀로나의 규모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길만 봐도 얘가 뭐 그랑비아 길일 것 같거든요. 6차선. 네,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마드리드를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없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마라탕 집도 엄청 많았고, 마라탕뿐만이 아니라 마라탕? 또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마라
그런 음식점, 중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되게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바르셀로나보다 진짜 조금 한10% 정도 비싼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냐, 네르하냐. 마드리드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대도시. 근데 네르하는 또 너무 조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마드리드 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렌시아 대 똘레도인데, 이 발렌시아는 거의 뭐 제3의 도시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발렌시아 정도로 꼽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여기가 사이언스 과학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과학 뮤지엄 이게 지은 게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막뭐 과학의 도시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또 미드 중에 웨스트 월드였나요? 아, 웨스트 월드도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꽤 유명하고, 발렌시아면 또 빠이아의 본고장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발렌시아도 여행으로만 한 세네 번을 갔다 왔는데, 발렌시아 정도 사이즈 규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가 딱 여행하면서 하루 이틀 묵으면서 보기 너무 좋다. 딱 뭔가 내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도 안 들고, 볼거다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너무 뿔뿔거리면서 힘들게 안 돌아다녀도 되고, 그런 걸로 발렌시아가 괜찮고, 진짜 여기서 빠이야를 한번 드시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지간한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런 데서 빠이야 드시는 게 성에 안찰 겁니다. 여기가 진짜 이제 맛있는 빠이야집이 다 예약하고 가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렌시아도 괜찮고, 아, 발렌시아는 그리고 또 트램도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되게 나름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 이고요. 그리고 똘레도 요 뷰는 또그 지성님과 그 이보영님의 결혼식 그 사진, 결혼 웨딩 사진으로 유명한 뷰입니다. 그래서 똘레도도 이렇게 약간 강을 끼고 있는, 그래서 되게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리한, 방어하기 유리한 그런 지역으로 스페인의 옛날 수도였던 곳입니다. 수도 역할을 했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땅이고, 저는 똘레도도 너무 좋았어요. 똘레도도 진짜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여행을 만약에 간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간다 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똘레도 너무 로맨틱하고, 그리고 막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때에도 똘레도에 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똘레도가 그냥 뷰도 뷰지만, 이 구시가지 안에서 그냥 뭐 굳이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는 그 묘미가 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 막 기념품 가게들도 막다 중세 막칼 같은 거 팔고, 또 여기서 많이 먹는 뭐 후식 뭐 디저트, 전통 디저트 마지판이라는 것도 팔고, 저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 구시가지를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고, 똘레도 대성당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는 똘레도는 진짜 꼭 가보시라고 저는. 마드리드에서, 아,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드리드에서 하루를 빼서 그냥 똘레도를 갈 만큼, 마드리드에서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하루를 포기하고 갈 만하다. 자, 이제 다음은 사라고사와 빌바오인데, 사라고사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사라고사가 생각보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스페인에 패키지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버스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마드리드까지 단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사라고사가 그 중간에 껴있는 도시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도시 중에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라고사에서 자주 이렇게 정차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행을 갔을 때도 한국 분들이 계셔서 놀랐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딱 식사 막 하시고 식사 끝나니까 싹 사라지시던 그런 약간 휴게소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라고사가 되게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작은 편이죠. 근데 이 도시에 성당이 엄청 많아요. 엄청. 지금 보시는 성당도, 이미지에 있는 성당도 있고, 뭐 안에 또뭐 우리의 성모의 성당 뭐 엄청 많아서 저는 여기 진짜 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길거리에 그 성당에 관련된 막 그런 종교 관련된 용품 파는 가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놀라웠던,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놀라웠었고, 이렇게 여기도 강을 되게 크게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를 산책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빌바오는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지로 뽑은 거는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형태가 해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아마 건축가 이름이 프랭크 게리이죠. 제 기억도 잘안 나는 학교 다닐 때다 배웠는데 어쨌든 이 빌바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뭐랄까 북쪽이 좀잘 살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였어요. 빌바오가 이제 바스크의 주도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무슨 행정 수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뭐 문화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또 수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바오였습니다. 그래서 빌바오도 괜찮았어요. 특히 저는 이 강이 있는 도시가 주는 느낌을 따졌을 때 빌바오가 완전 압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고사도 강이 있고 빌바오도 강이 있지만 빌바오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저는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조금 구시가지도 있으면서 동시에 신시가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막 되게 바쁜 현대식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반전도 좋았다. 빌바오 가겠습니다. 빌바오는 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죠. 그 다음 또 북쪽 도시들끼리 붙었네요. 비토리아 가스테이즈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바스크의 아마 행정 수도일 거예요. 이름이 써 이제 비토리아 가스테이즈. 이름이 또 조금 특이한 게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스크 이름이 같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산탄데르라는 곳인데 이 산탄데르는 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브랜드로도 유명한 그래서 산탄데르랑 비토리아 가스테이스 저는 이 비토리아 가스테이스는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가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귀엽지 않나요? 뒤에 이렇게 성당 타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즈넉한 느낌이 있었고 산탄데르는 진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요트 선박장부터 해서 막 휴양지까지는 아닌데 되게 바다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해산물도 유명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산탄데르는 도시 중심가를 딱 제외하고서는 여기가 좀 시간이 멈췄나? 경제가 조금 어렵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가게들이 막 간판들이 막 7, 80년대 느낌이 나는 그런 간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산탄데르는 막상 갔는데 하고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여기서는 머물지도 않았고 빅토리아 가스테이즈는 여기서 2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가스테이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바다나 이렇게 물이 막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강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되게 도시가 깨끗하고 그리고 구시가지가 있었다는 장점 그런 고즈넉한 느낌 때문에 빅토리아 가스테이즈 이제 한 번씩 다본 친구들이에요. 세고비아 때 빅토리아 가스테이즈인데 저는 이제 좀 고르는 기준을 바꿔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걸 지금까지 골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걸 가볼게요. 저는 이 상황에선 무조건 세고비아인데 일단 먹을 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비행기가 마드리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김에 세고비아 갔다 오시는 거저 완전 좋다. 그래서 세고비아 가는 거기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뭐 차로 1시간? 1시간 반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는 세고비아가 완전 추천. 여기 세고비아. 빅토리아 가스테이즈는 이제 스페인에 한번 와봤다. 그리고 두 번째 온다. 딴데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고비아. 다음은 지로나 대 빌바오입니다. 여기는 완전 비슷한 느낌인데요. 제 느낌엔. 둘다 가보면 너무 좋고. 그리고 둘다 이제 경제력도 있고. 도시도 깨끗한 느낌이고 구시가지도 있고 정말 비슷한 캐릭터인데 저는 지로나 왜냐면 또 지로나는 바르셀로나 온 김에 기차 타면은 한 아베라는 고속 열차 타면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지로나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지 않나?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뭐 기차를 타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 바르셀로나에서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로나가 처음 스페인에 오신다면 일단 바색이랑 가깝기 때문에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되게 강한 둘이 붙었는데요. 되게 강한데. 사실은 이게 코스죠. 원래는 마드리드로 들어와서 세비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라나다 보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르셀로나를 찍고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신 이 코스가 되게 유럽 여행의 어떻게 보면 정석인데 저는 솔직히 바르셀로나를 배신할 수가 없죠. 바르셀로나가 더 크고 볼게 많고 되게 국제도시의 느낌이 많으니까요. 그 느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르셀로나는 거의 1년 내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 세비야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가면은 거의 뭐 녹는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감까지 생각해서 바르셀로나는 1년 내내 나쁘지 않다. 세비야는 여름에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 하겠습니다. 다음은 똘레도 대 마드리드입니다. 사실 똘레도가 마드리드도 근교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 가시면 똘레도, 세고비아 이렇게 묶어서 같이 투어도 하시고 뭐 개별적으로 여행도 하시는데 저는 일단 마드리드에는 가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굳이 꼽자면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난 진짜 미술품에 관심이 없다 하실 분들은 난좀더 감성적이다 뭔가 이쁜 길을 보고 싶고 그런 게 좋다는 분들은 저는 똘레도 그리고 저도 똘레도가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마드리드를 진짜 짧게 가시고 똘레도에서 좀더긴 시간을 하루 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밤의 모습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똘레도가 더 저는 땡겨요. 근데 또 마드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가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비행기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혹은 이제 아웃을 이쪽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똘레도한테 한 표를 주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어차피 가실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4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엄청 쫀득쫀득해질 텐데 똘레도와 바르셀로나인데요. 똘레도가 진짜 이쁜데 바르셀로나에 게임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일단 규모 차이 때문에 볼게 다릅니다. 똘레도는 하루 자고 오면 돼요. 바르셀로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상 오셔서 말씀하세요. 아, 4박 5일 잡았는데도 빠듯하네요. 라고 할 정도로 볼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꼭 오셔야죠. 스페인 오시면. 지로나 대 세고비아가 붙었습니다. 이제 지로나는 바셀 근교냐, 세고비아는 마드리드 근교냐라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간 데가 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고비아는 되게 식당들이 다그 코치니아 아사도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비싸요, 사실은 그 음식이. 그래서, 아, 음식의 선택권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로나는 그래도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대학교도 되게 크게 있어서 그냥 여기 원래 사는 로컬 인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들의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이 관광 플러스 현지인들이 사는 모습의 밸런스가 좋았어요. 근데 세고비아는 조금 더 관광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 이어서 지로나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카탈루니아만 다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벌써 결승전이군요. 아, 제가 이건 진짜 어떻게 편애를 무시할 수가 없나 봐요. 진짜로 지로나랑 바르셀로나가 붙었네요. 아,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뭐 당연히 바르셀로나죠. 바르셀로나는 물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 기도 하지만 또저 말고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진짜 살만한 곳이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계속해서 여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여행자들도 계속 많이 오고 마드리드보다도 사실은 여행자가 더 많이 오는 곳이 바르셀로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만들 때부터 우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우승을 했네요. 제가 뽑은 1위는 바르셀로나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후보군으로 만들어놨던 장소들, 여러분들이 스페인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인 여행 도시 마을 월드컵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디오스!